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 한절 읽고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데,
바로 이제 다음 장인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잡히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은 오직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기도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예수님께서 정말 잡히시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제 기도가 이 기도인데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정말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통,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드리셨던 기도인데, 자, 이 유명한 기도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반면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만은 다른 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위한 기도를 드리셨음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셨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영광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도 두 번이나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자신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나게 될 일,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되실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죽을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자, 사실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 예수님의 죽음 뒤에는 그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아셨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도 또 예수님의 부활도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때가 되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고 부활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이미 창세전부터 세워져 있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5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을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그 뜻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그 죄를 지을 것, 아담과 하와가 이미 원죄를 짓고 타락하게 될 것,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말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그 시간의 개념 안에 가두어 둘 때만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동안만은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 속에 사셨고 그 한계 가운데 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과 지금이 달라지신 것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몇천 년 전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과 몇천 년 뒤의 하나님은 전혀 달라질 것이 없이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 뭐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이라는 이런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 존재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가 자전하게 하시고 또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시간도 동일하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 과연 그 시간의 틀 속에 갇혀 있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그 말을 그냥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우리의 계획, 우리의 수준에 몇천 년 전에 품으셨던 그 계획은 그 계획이 몇천 년 전 계획이기도 하면서 동일하게 오늘의 계획이기도 하고 몇천 년 후의 계획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 하야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존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어에서는 이 여호와를 에테어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에테어넬이 무슨 뜻이에요? 영원한, 영원한 의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는 하나님, 어떤 시간의 개념이 없이 그냥 언제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 다시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던 영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누구도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러니까 불어로는 에테아니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래서 그
그 누구도 그 영원히 존재할 수 없지만 정말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님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가 높이시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가 예배하시기에 예배하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시고 인간이 갇혀있는 그 시간의 틀 속에 갇혀서 30여 년간을 사셨지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며 완벽하게 그 영화를 회복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영생을 주실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고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가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영생을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뭐 찾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도 가지고 있음을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본문의 바로 앞장인 16장에 보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는 권능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래서 그 좀 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떠나시고 나서부터 이제부터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단순히 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떠한 권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서 귀신도 떠나갔고 병자들도 치유함을 받았으며 죽은 자가 살아났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래서 정말 바로 그 예수님께서 떠나고 나신 뒤에 베드로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에게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앉은 뱅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이름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앉으면서부터 못 걸은 자를 일으키게 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무언가를 향해 정말 명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마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저 종종 가다가 이번에 이제 뭐 터키에게서도 이렇게 느끼고 하는 건데 외국인 분들 중에서는 종종 가다가 기도할 때 전혀 예수 이름과 상관없이 기도를 마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니까 주님께서 충분히 받으시는 기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마칠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칠 때 그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분명히 더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것이 어떤 습관에 이뤄진 그것이 어떤 뭐 결말을 맺는 기도의 결말을 맺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3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본문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은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을 말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안다라고 하신 것은 어떤 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아, 막 믿습니다. 정말 믿겨지지 않지만 막 믿습니다라고 하고 막 내가 막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 믿기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막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까 그냥 그걸 그렇게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게 당연하듯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전장인 16장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주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뭐겠어요? 바로 주님에게만 있는 주님의 뜻, 그 주님의 계획, 주님의 섭리,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의 내용일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시간이라는 틀 속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재앙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당장 다음 달까지는 어떻게 좀 되어야 되는데라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의 틀 속에는 이것이 이렇게 재앙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순간에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사실을 붙잡고 믿을 때 정말 우리는 결국에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신 말씀도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 시간 내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그 시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알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항상 기도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못하고 막 현실에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우려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기에, 그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에, 정말 그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4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의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자랑해야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뭐 영화배우나 뭐 연예인들이 뭐 시상식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라고 할 때 그때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막 큰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를 졸업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들을 이룰 때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 가운데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가 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결국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영생을 구하는 기도가 있을까? 뭐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뭐 누구 위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것을 구하곤 있지만, 하나님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는 어찌 보면 빠져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은 다 가졌지만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면 과연 그 모든 영광이 무슨 소용이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이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노력하며 매일매일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말 예수님의 그 기도의 첫 번째 파트를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 기도하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문의 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의 주제는 속함. 그러니까 속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이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 그 영혼들이 맡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 그 영혼들을 맡기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하나님의 것과 예수님의 것에는 구분이 과연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인데 구분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읽는 자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를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 주라고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만 어떻게 잘 살고 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도록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도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친척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교회 식구들도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실천으로 옮겼던 사람임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 중보할 때 이 다섯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자들이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의 친구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그들이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냥 뭐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과 그런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웃을 위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 그들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바로 이것은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만 이루어졌던 역사가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아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땅 정말 나의 가족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 그들이 주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건 세상적인 영광도 포함될 수 있고 또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영생을 얻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 영광. 하나님, 우리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그 구원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구원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이 구원의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를 위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할 때 이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의 이제 기도를 보면, 자, 본문 9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이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맡겨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는 또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고, 정말 주님을 모르는 자들, 또 친구들 가운데도 있고, 뭐 직장 동료 가운데, 또 주변 사람들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우리 중보 기도가 필요한 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 그렇게 중보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우리가 저 뛰어넘은 7절과 8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며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떠오른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순간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어떤 스승이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그 말씀을 받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메시아임을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 알고 있었는데 세 번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도마도 그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같이 밥 먹고 같이 그냥 교제하는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고 우리의 몸을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서 다 알고 있고 막 말씀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이유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도 넘어졌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 어떻게 우리라고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물론 본인 스스로가 개인이 깨어서 막 기도하며 경건의 생활을 하며 본인 스스로 정말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그와 더불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 누군가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해서 그렇게 서로 기도해주는 그 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공동체 생활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몸에는 다 다른 지체가 있고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맡고 있는 역할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임을 안다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교할 이유도 전혀 없고 판단할 이유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왜 손과 발이 서로 비교를 합니까? 왜 눈과 코가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자, 다만 우리가 그렇다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각자가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손은 발이 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또 저 발은 또 눈이 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안타깝게도 제자들 사이에서 정말 하나가 되지 못함, 그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정말 그러니까 다 그냥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다 그냥 예수님께 속한 자들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는 이러한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던 당시에는 아직 그 제자들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이미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하여 자신들이 정말 그 교회마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정말 하나같이 다 서로 나누는 그러한 삶,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음을 본문 11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되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당신의 제자들을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거룩함으로 보존하여 주기를 기도하셨고 또 그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제자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정말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뜻 역시도 거룩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이고요. 또 조금 뒤에 7절 말씀을 보면 밑에 내려가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자, 아멘.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를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시편 133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정말 사실 우리 형제들 서로끼리는 연합하기 어렵지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몸 지체로서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의 눈엔 너무나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또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에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다라고 본문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열두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누구든 다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셨고 그 누구든 다 하나됨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들과 동거 동락하시며 그들과 함께 정말 식사도 하시고 그들을 사역에 동참시키시고 그들을 그 사역의 현장에 늘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한 명은 결국 낙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멸망의 자식이 된 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의 방금 전의 내용이 보면 뭐예요?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이 성경이 어디냐면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정말 저 뒤에서는 이 다른 떡을 정말 맛있게 나눠 먹는 소리가 들리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께 정말 그대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며 가까이 지냈던 그 떡을 나눠 먹던 그 마지막 순간에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주었던 그 가룟 유다, 그 가까운 자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틀었나이다. 자, 바로 이 사건은, 그런데 사실 이 사건, 예수님의 발꿈치를 드는 이 사건은 창세기부터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자,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복음이 있고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제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미 그 원시 복음이 창세기부터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 이 일이 일어났는데, 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을 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단순히 오랫동안 친구처럼 지내왔던 자에게 배신을 당한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 멸망의 자식이 되어 안타깝게도 그 창세기 3장 15장부터 예정되었던 그 일에 그 가룟 유다가 선택이 되어서 멸망의 자식이 되어 예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어 이제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으로 당하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그 가룟 유다 때문에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도 그 다른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라도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본문 이제 다음 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3, 14절 말씀을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있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뻐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바로 그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겠지만 그들에게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는 핍박을 앞으로 받겠지만 그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그들이 주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들이 영생을 얻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자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서는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그 죽음을 당하였는지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막 능지 처참당해서 죽고 정말 목이 잘려 죽는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스데반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돌을 맞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영생을 얻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들이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선 그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비록 이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언제든지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악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정말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서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또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다음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고요. 또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 그 당신의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떠나시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혹여라도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 제자들이 탈선을 하거나 또 성령을 거부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올리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제 다음 절을 보면은 18,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사실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거룩 그 자체이신 분이신데 어떻게 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따라야 할 길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지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단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내 길을 따라올 수 있단다. 그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만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학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학생이라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배우면 끝입니다. 자, 그러나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는,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도 받지만 스승의 삶도 닮아가는 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시간들을 보내시며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언어를 제자들에게 친히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룩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거룩하고,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영혼들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먼저 삶으로 보여주셨고 또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서로를 위해, 우리 이웃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이 20절부터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부분의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영광,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속함,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자, 먼저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20절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 또 세워지게 될 다른 제자들, 또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주님의 몸인 교회가, 공동체들이 세워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제자들로만으로는, 물론 제자들만으로도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지만 그 제자들을 통하여 곳곳에 주님의 공동체들이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한 기도는 온전히 하나됨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본문 21절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정말 이 하나됨의 강조함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만의 구성이 아니라 또 이방인들도 들어왔고, 또 그 안에는 여러 정말 그 사회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사실 그 시대에 많은 이렇게 분리가 있었던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하나됨의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 그 기독교 역사 안에도 보면 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양반과 그 종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뭔가 이렇게 예배 같은 걸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초기 사람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역사적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장 드리는 장소를 이제 그 막 포졸들이 와서 잡아가고 그 예배를 이렇게 분산시키고 했던 이유가 사회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도대체 어떻게, 뭐 그때 당시에 양반 사회를 알지만 남자와 여자가 막 한 곳에 있을 수도 없고, 노비와 막 양반이 함께 있을 수 없는데, 그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서 뭘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됨. 그 어떤 모습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인종이든 무엇이 상관없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안에 있다면 정말 세상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몸인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뭐 당시에 뭐 가장 뭐 높은 자리에 오르신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뭐 가장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뭐 가장 뭐 잘생긴 사람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는데, 오히려 당신이 비록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부자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비록 당신이 최고의 외모를 가지고 계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의 낮아지심으로, 그 끝까지 철저하게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을 낮추고 내가 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에는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뭐 집사고 뭐 권사고 목사고 선교사고 뭐 내가 이런데 직분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높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그러나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공동체 안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떤 친구 관계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정말 그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뭐 저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말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고 뭐 이런 거 알고 있는데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로들로서 과연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뭐 돈 문제 때문에 뭐 관계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지고 교회를 떠나느니 많으니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들으니까 자꾸 교회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 안에도 이런 서로 높아지려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 하루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얘기를 하자 막 그 얘기를 들은 열 제자가 막 화를 내면서 너가 뭔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냐 내가 나보다 낫지라며 그렇게 화를 내었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 정말 사랑 하나님의 공동체는 저런 모습이구나 라며 하나님을 보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섬기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올 수 있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이자 의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자, 의롭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자, 의로운 재판관은 철저하게 그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재판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 어떤 사람에게는 편의를 봐주고 넘어가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동일한 말씀 앞에서 동일한 그 율법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문제는 그냥 내가 구원 받았어 나 영생 받았어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을 넘어서 나로 인해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며 나 때문에 정말 나 저런 사람 보면 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며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또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 받은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